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대강절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이번 주 주일이면요,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배 후에 있을 크리스마스 이 교육부 발표회가 이 무척이나 기다려지는데요. 오늘 이 새벽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의 평강과 또한 따스한 손길이 각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죠. 첫째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옷을 벗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이 그의 옷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옷이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집에서 떠나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27절이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족과 모든 관계를 깨고 사는 깨어진 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집을 버리고 나간 사람은요, 이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한 사람인 것이죠. 이 집은 본래 행복한 삶의 본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모두 집에서 잠을 자고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가족과 교통하며 집에서 하루의 일과를 출발하고 집에서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고요. 또한 집에서 아름다운 삶과 희망을 가꾸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는 처음부터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이 이 거라사인에게서 그 가정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었죠.
그 이후로 그 집에 거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악한 영이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에게서부터 사탄이 가정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이 아담의 가정에 침투하자 이살 중에 산이요, 뼈 중에 뼈라고 칭송하던 이브가 이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요, 가정을 상실한 그런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에게 가장을 빼앗겨 버린 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누가복음 2장 49절을 통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가 점점 이 교회를 멀리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멀리 떠난 사람들은 마귀가 그를 붙들어 끌어낸 것입니다. 그의 욕심을 위해, 이 욕심을 이용해, 또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을 이용해서 말이죠. 오늘 거라사 지방의 광인도요, 마귀가 이 가족을 떠나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고아가 된 것이죠. 가족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하여서 모든 혈육계정을 다 끊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버린 인간성이 깨어진 실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무덤 사이에서요,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27절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요, 사랑과 희망이 있는 집을 멀리하고 오히려 죽은 시체들이 모여 있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였죠.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호흡이 없고요, 움직이는 동작이 없고요, 생명과 담을 쌓아버린 시체들의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봉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죽음의 자리이며, 그곳이 바로 무덤인 것이죠. 네 번째로 이 포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29절입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요, 난폭한 행동을 하고 또 쇠고랑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탐욕을 억제할 만한 이 제어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막 살면서 또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권력과 재물이 주어진다면요, 세상이 혼란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순식간에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벌거벗은 채로 내던져진 한 인간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세상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기독교 복음의 그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현장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버려진 곳, 무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버려진 세상,
잃어버린 인간들에게는 비길 데 없는 축복이요, 또 소망입니다.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광명한 새 희망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이성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사실 대강절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이 세상의 각종 욕심과 정욕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놓기 위해서 귀신에게 이 추방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모든 그 한 사람에게 있던 군대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귀신에게 명령을 하고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억제할 수 있고 속박된 사람을 풀어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려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바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35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이제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요, 삶의 전방위적인 측면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옷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광인은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단절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제는 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온유한 인격과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발 아래 했는 행동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오늘 본문의 거라사 지방의 과인은 그 사람의 병이 치유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새로운 사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라사 지방과 같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 흉악의 결박을 풀어 깨어진 이 땅과 인간을 회복하는 일에 저 여러분을 간증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 나를 회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상실한 인간 회복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옷을 벗어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기는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벗었던 옷을 다시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해 벗었던 모든 옷들을 입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캄보디아에 사역하고 계시는 이성민, 김창숙 파송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원한 글로링크 유치원을 통하여 캄보디아 땅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육기관이 되게 하소서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 연말에 외롭고 홀로 있는 지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하소서 기도하신 후에 체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굿즈!